안녕하세요. 리뷰빌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자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청정원에서 나온 리얼 파스타 치즈고요. 뭐 그냥 즉석 식품이에요. 뭐 컵라면 같은 그런 건 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파스타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간단 조리 식품 같은 거 지금 하나 구매해서 어떤 맛인가 지금 하나 구매해서 이렇게 맛을 보려고 하나 구매했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음식 리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예 뭐 제가 뭐 먹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제가 뭐 평소 때 먹는 것들 그냥 올리고 있는 거고요. 먼저 먹어본 사람이 리뷰에서 올려놓으면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리뷰를 통해서 제품의 특성이나 특징 이런 거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올리는 거니까요. 편의점에 가서 뭐 이렇게 음식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또 리뷰하는 거는 맨날 뭐 컵라면만 먹으면 조금 지겹고 이래가지고 리얼 파스타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 청정원에서 나온 거 지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거 4분 조리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파스타, 드럼밀, 뭐 70.42% 치즈, 3.2% 치즈 분말 수프 중 치즈 10.9%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전자레인지 사용 제품입니다. 265칼로리고요. 71g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탄수화물, 뭐 영양성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, 당류, 뭐 단백질 8g 뭐 이런 거 트랜스지방 없고요. 콜레스테롤, 나트륨, 나트륨 조금 높네요. 1075mg, 뭐 54% 정도 되니까 조금 짠 나트륨 많이 하면 돼 있는 거고요. 체다치즈 뭐 22.5 체다치즈. 청정원 리얼 파스타는 듀럴밀. 듀럴밀이 뭐지? 100%의 정통 파스타,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조리 가능한 퀵 파스타로 편리함 수준에 한참을 높였습니다.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제 간편식도 정통 파스타와 치즈로 품격을 높인 리얼 파스타로 고급스럽게 즐기세요.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조리 방법은 이제 뭐 컵 안에 들어있는 파스타와 수프를 꺼낸 후에 끓는 물 용기 안에 피지성까지 용기에 넣고요. 그 다음에 용기를 뚜껑을 닫지 그 다음에 파스타 면과 분말 수프를 개봉하여 용기 안에 넣은 후에 잘 저어주세요. 용기 뚜껑 닫지 말고 열어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서 4분 안주마저 포크가 들어있으니까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리얼 파스타 치즈 맛. 약간은 뭐 좀 느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한번 저거 해보겠습니다. 보통 뭐 이렇게 그거랑 비슷하고요. 이렇게 뚜껑 열면 이렇게 생겨요. 이렇게 파스타 리얼 파스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즈 분말 스프 파스타 리얼 파스타 분말 수프, 리얼 파스타 치즈 분말 수프, 그 다음에 이렇게 스푼, 이렇게 들어있고요.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끓는 물에 파스타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데, 양이 꽤 많은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약간은 무슨, 벌레처럼 생겼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쁘게 파스타처럼 해가지고 이게 불려야 되겠죠. 그래서 점성까지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일단 끓는 물을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. 끓는 물을 이렇게 해서 점성까지 일단 붓고요. 그 다음에 분말 수프를 분말 수프를 넣어서 분말 수프가 꽤 많습니다. 이렇게 넣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4분을 데펴주면 됩니다. 리얼 파스타 치즈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4분 데워서 왔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데우면 이런 식으로 데워집니다. 아주 잘 불어졌고요. 파스타 이것도 아주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됐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스푼이 아주 그냥 역같네. 자꾸만 이렇게 쩝혀요. 이게 자꾸만 쩝혀. 이게 불편한데요. 이거 아주 뭐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
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부러지고 뭐야 씨. 이거 좀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예요? 아, 진짜. 자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겨서 약간 뭐 아주 고소하고 식감도 쫀득쫀득 쫄깃쫄깃 이런 맛이고, 약간 라면 꼬불꼬불 라면 이렇게 그거 해놓은 것처럼 완전 고소하고 치즈향이 아주 풍미가 아주 괜찮습니다. 부드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퍽퍽한 것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물을 그대로 마친 것 같은데 약간은 좀 퍽퍽한 맛도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너무 퍽퍽한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런대로 그냥 파스타 맛은 흉내를 낸 그런 리얼 파스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꼬들꼬들한 것보단 쫀득쫀득 파스타도 쫀득쫀득하고요. 면만 리얼인데, 아니 면이 아니라 파스타만 리얼인데 약간 좀 물기가 더 있었으면 퍽퍽하지 않고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. 고소하고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나네요.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리얼 파스타 한번 뭐 맛이 궁금하시다면 뭐 한번 좀 뭐 사서 맛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2,500원 정도 하는데요, 가격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맛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한 번 정도 먹고 신기해서 먹고 말 그런 정도의 맛인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뭐 씹다 보면은 뭐 나트륨이 확실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좀 짠맛이 훨씬 더 많이 나고요. 나트륨이 왜 많이 들어있는지 알겠네요. 하여튼 짠맛만 나고 이건 짠맛인지 감칠맛인지 짠맛인지 감칠맛인지 애매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맛있다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나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디디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